배터리를 인사드립니다. 요즘 때가 때이니 만큼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내과의사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너무 다들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고 무엇에 대한 걱정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늘고 있는 상태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지표를 염두에 두느냐, 의사들이 보통 어떤 지표를 염두에 두느냐, 일단 전파력과 사망률이겠죠. 이제 전염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독감 바이러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독감의 전파력을 우선 생각을 해본다면 독감은 한 사람이 걸면 평균적으로 4명 정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를 한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꽤 세죠. 그러니까 유행철에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안 식구들이라든지 이런 경우 다 감염이 되게 되죠. 그리고 사망률은 알고 계시나요? 사실 독감 사망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령, 고위험군에서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독감에 걸려도 죽지 않고 조금 힘들 뿐인지 좀 앓고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독감은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보통 4, 5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올 겨울은 독감 환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독감 환자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독감의 사망률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65세 고위험군에서 90% 이상 사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독감의 사망자는 연 4, 5천 명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재앙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 단계 병원이든 학교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지금 다 마비가 될 지경인데 정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냐를 먼저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파하고 한 사람이 또한 사람에게 전파하면 금방 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파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사실 독감보다는 전파력이 낮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얼마나 되냐 다들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아직 정확한 사망률의 집계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집계가 안된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신 분에서는 보통은 사망이 있지 않다. 중국의 그 리원량이라는 그 의사가 준 거에 대해서 다들 뒤숭숭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경우는 0.01% 정도에 미친다. 그런 확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염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폐렴의 CT 소견이라든지 엑스레이 소견은 되게 심한데도 산소 치료가 뭐 대부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면역 체계로 이겨내서 자가 극복이 가능한 정도가 훨씬 많았다는 걸 보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할일첫 번째는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예절로 볼수 있겠죠. 나는 바이러스에 걸려도 잘 회복을 할수 있지만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에게서 바이러스를 전파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역 체계인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 바이러스의 그런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도 노출을 최소화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바깥 활동을 조금 피하신다든지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바이러스까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신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시는 것. 사실 이거는 제가 진료실에서 쓰는 마스크고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얼굴에 밀착이 잘 되는 마스크를 쓰는 거를 보통은 권유하고 있죠. 그리고 손을 씻는 것.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 그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손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가리면 손에 묻고 이걸 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지면 또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옷소매로 가리든지 아니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는 것, 기본적인 기침 예절이죠. 이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일두 번째는 방어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보통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면역은 뭐냐면 역병을 면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새 역병같이 이렇게 번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내 면역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바이러스는 점막으로 침투를 합니다. 호흡기든 그러니까 먹어서 삼키는 이제 장점막이든 점막을 통해서 몸에 침투가 되기 때문에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 하나는 비타민 A입니다. 보통 섭취할 때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죠. 채소에는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고 따로 베타카로틴 제품을 챙겨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항산화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A도 항산화 비타민 중에 하나이지만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도 내 몸의 항산화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장 건강은 면역의 뿌리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라든지 식이섬유, 섬유질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비타민 D. 정상 혈중 농도로 올려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요즘에는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터 리리의 결론입니다. 사망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원래 겨울철에는 독감이든 폐렴이든 어떤 바이러스든 사망자는 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개인위생,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본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두려워할 대신 해야 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